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사태는 비정상을 정상으로 바로잡는 첫 단추에 불과합니다. 졸속 임명부터 갈짓자 행보에 이어 마지못해 사태로 마감하기까지 이는 윤석열 대통령의 독단이 낳은 예고된 참사였습니다. 만취 음주운전, 논문 표절, 갑질 우혹 등 박 전 장관은 애초에 국무위원으로서도 특히 교육부 수장으로서는 더더욱 자격 미달이었습니다.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부실 검증도 모자라 국민검증인 국회 청문회마저 패싱했습니다. 언론과 야당의 강력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전 정권 장관 중에 이렇게 훌륭한 사람을 받느냐며 임명을 강행했습니다. 그렇게 임명한 교육부 장관이었지만 결국 34일 만에 퇴장했습니다. 윤석열 대통령은 인선 기준으로 오로지 전문성과 능력을 최우선했다고 강조했지만 완벽한 허상임이 드러난 셈입니다. 박 전 장관은 반도체 인재 양성, 만 5세 초등학교 입학, 외고 폐지 등 중요 이슈에 대해 공론하는커녕 아니면 말고식에 간보기로 급급했습니다. 졸속 정책 남발과 갈짓자 정책 번복, 언론 회피 등으로 학생과 학부모, 교사와 학교 현장은 그야말로 쑥대밭이 되었습니다. 대국민 사과와 책임 있는 조치를 해야 할 당사자는 바로 윤석열 대통령 자신입니다. 대통령실 인사라인의 무능과 무대책을 더 이상 자시해서는 안 됩니다. 취임 100일이 되도록 회복할 길 없는 인사대참사에 대해 국민께 사과하고 그 책임을 물어 대통령실부터 전면 교체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.